친구가 알바 죽어라 해서 유럽 여행 갔는데 입국 거부 당했대. 고작 여권 사진 한 장 없다고 강제 추방이라니. 근데 내 여권도 운 나쁘면 입국 못하는 거 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표기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어. 실제로 아이의 낙서나 여행지에서 찍은 기념 스태프 등의 이유로 강제 추방당한 사례가 있었거든.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왜 이렇게 여권 관리 규정은 엄격할까? 여권은 해외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이잖아. 인적 사항이 잘 파악돼야 하는 건 물론 훼손을 가장한 위조나 변조도 없어야 하거든. 그래서 훼손된 여권 소지자는 애초에 항공사에서 출국을 막고 혹시 출국했다고 해도 해당 국가 법무부에서 입국 여부를 다시 결정할 거야. 운 좋으면 통과되기도 하지만 아니면 강제 추방 당하는 거지. 그럼 훼손된 여권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재발급 받자. 재발급 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항공권 정보 수정도 해야 하니까 최소 출국 일주일 전에는 신청할 것. 이때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반납 처리하는 게 중요해. 여권은 한 번만 분실돼도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분실 여권으로 등록되거든. 분실 횟수가 누적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제한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 출국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면 48시간 내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건 해외에서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일이 있는 사람 등 정말 긴급한 상황에만 가능한 거니까 여행이 목적인 경우엔 해당 사항이 없지. 만약 당일에 발견했다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공항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창구에서 긴급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 단, 심사를 통과해야 만들 수 있고 단수 여권이 있어도 입국을 안 시켜주는 나라가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당일날 재발급할 생각은 노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여권이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는 거야. 여권을 보호하겠다고 커버를 씌우는 건 오히려 여권을 빼다가 전자칩이 손상될 수 있어서 비추. 기분 좋게 떠난 해외여행 괜히 여권 때문에 망치지 말자고.